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이 있죠.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이용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VIP 무료 체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셨던 분들 모시고 있거든요. 어떤 매매를 하느냐, 이런 매매 똑같이 합니다. 저희 VIP 주주님들이 매매하는 종목, 매수하는 가격대, 매도하는 가격대 똑같이 나갈 겁니다. 말 그대로 VIP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무료 체험이거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거나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거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미리 신청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차세대 성장 동력 디지털 헬스케어 키우기에 시동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SK 바이오팜 하면은요, 신약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생각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신약 중에 뭐가 있죠? 세노바메이트라는 그런 약이 있다. 그거를 확인을 해 기억을 해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디지털 헬스케어 조직 확대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SK 커리어스에 따르면은요, SK 바이오팜이 최근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의 경력 및 신입 공직 모집 공고를 잇따라 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헬스케어 분야 인원 충원이 나서면서 해당 분야를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팀이 속한 R&D 혁신실의 위상도 높아졌다라고 하네요. 디지털 헬스케어 팀의 지난해 1분기까지는 신약 개발 분야 산하에 있는 R&D 혁신실의 팀 조직이었는데, 지난해 2분기에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 팀에 속한 R&D 혁신실의 CEO 직속 조직인 R&D 혁신 본부로 승격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전자기술 및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한창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가전 전시회인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에서도 헬스케어가 키워드로 꼽혔을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은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는 125조였는데 매년 30%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2025년에는 무려 600조 정도가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시장에 힘입어서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등 주요 IT 기업들까지 자금력을 앞세워서 지난해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출사표로 내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요, SK 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의 성공을 통해서 뇌질환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뇌질환 관련해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6배 정도 늘어난 78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한 바가 있죠. 일면 그 전자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뇌전증 치료에 적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측은 뇌전증 감지 및 예측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요, 관련 기업의 투자를 검토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비즈니스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장은, 그 뇌전증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 빈펫이 특허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그 빈펫이 시장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을 좀 20% 정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빈펫의 그 빈 공간을 세노바메이트가 빠르게 메꿔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펫이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의 절반만 가져온다라고 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세노바메이트 약물 하나로 갔다가 연 매출을 7천억에서 1조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도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모습들이 성장하는 와중에 카리스마 메이트라는 또 다른 신약이 임상에서 성공을 하고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같이 매출에 곁들인다라고 하면은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악재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좀 이런 식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다. 여기 라인에서 추세를 좀 돌려 나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고 어느 정도 잘 버텼는데 다시 지수가 무너지면서 똑같이 밀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SK바이오팜에서 뭐 극적인 악재가 나왔다 그거는 아니죠. 악재는 여기서 블록딜 한번 맞은 건데 이거 1년이 넘도록 1년 동안 지금 회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SK케미칼의 지분을 뭐 어떻게 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쉽게 팔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꼴이 날까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못 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단 성장의 가치는 있고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이 충분히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1차적인 저항 구간은 일단 10만원 구간이겠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2차적인 저항 구간은 결국은 13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라인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추가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입장 아니면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 또는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뭐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VIP 6개월, 12개월 거기다 방송반까지 같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색다른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시라. 내일이라도 당장 종료가 될 수 있는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VIP 무료 체험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는데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자 어떤 매매를 하느냐 이런 매매 같이 할 겁니다. 단기 단타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한다든지 오늘 매수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매매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나 여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